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에 치렀던 9월 학평의 총평을 전달해 드리러 이렇게 또 캐스트를 준비하게 됐어요. 여러분들 이 고의 시험이 일단 전반적으로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겠는데 6월 모의고사도 조금 어려웠지만 이 9월도 만만치 않게 어려웠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문항들이 살펴볼 의미가 있냐면요.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딱 요렇게 구성을 했는데 21번, 23번, 29, 30. 자, 요 앞쪽에서 30번대 이전에서 조금 의미 있는 난이도들이 나왔어요. 그중에 이제 21번은 정답률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. 60% 정도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신유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야. 이 신유형이라는 이 선생님들이 신유형, 신유형 하지만 여러분들은 신유형인지 모르잖아. 왜냐면 처음부터 나왔으니까. 근데 이 신유형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해당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신유형이기 때문에 강의가 없고 신유형이기 때문에 자료가 부족해요. 기출도 없잖아, 별로.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직은 좀 여러분들이 대비가 안된것 같아. 그나마 선지가 쉽게 나왔거든? 선지가 쉽게 나와서 나 정답률이 좀 높게 나온 편이긴 한데 이거 금방 줄일 수 있지. 정답지가 조금만 헷갈리게 되면 그냥 바로 떨어지는 게 21번일 거예요. 앞으로도 이제 얘가 어려워지는 유형 두 가지를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다? 자료가 없다. 두 번째가 뭐다? 주어진 말 자체가 어려워. 옴니버럴이라는 말 있잖아. 옴니버럴 막 이렇게 나온 거. 옴니버럴스 뭐 뭐야, 딜레마?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,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. 그걸 봤는데 기가 확 죽는단 말이야. 몇 번에서 기가 죽어? 21번이라는 이 초반에서 기가 죽어버리니까, 문제를 쫙풀 때, 좀 문제가 될수 있죠. 우리가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한 거 알고 있지.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기를 죽이겠다는 뜻인 것 같아. 이게 지금 3점 문제로 보통 배점이 되는데, 이 전에 이 문제가 뭐였냐면,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고 빠진 문제가 뭐였냐면, he, she, 지칭 추론 문제였어. 지칭 추론 문제 어려워? 쉽잖아. 그 문제를 3점짜리인 얘로 대체를 하겠다는 것은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보겠다. 여기서 기를 한번 죽이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까지 누구도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제시를 해줄 수는 없지만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주요제, 주장요지 제목이 나오는 부분이란 말이야. 그래서 글이 핵심 내용이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지 이 문제를 잘풀수 있다.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. 23번 제목인데, 주제인데, 주제 문제인데, 앞쪽에서 원래 하나씩 어려운 거 나오는 거 알잖아. 그 앞쪽에서 좀 어렵게 나온 부분이었어요. 앞쪽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건 당연하고, 플러스 빠르게 맞춰야 되는 거 알고 있지. 여러분들 지금 고2일 거 아니야.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냐면, 고2 수준까지는 그래도 어렵다고 해도 맞출만 하거든. 근데 고3은 정말 넘사벽으로 어려워지잖아. 그래서 고3에서 주장 요지 제목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지금부터 푸셨으면 좋겠어요. 되셨니? 그러니까 저는 뭐 해석조차도 잘안 돼요. 이러면 이제 고의 거 해야겠지만 자기가 1등급에서 좀 왔다 갔다 해요. 2등급인데 1등급 되고 싶어요라면 꼭 해보셔야 될 작업이 이거야. 근데 이걸 빠르게 풀수 있어야 된다. 되셨죠? 이 연습하셔야 되고요. 29번, 30번은 29번은 어법이었는데 어법에서 드리고 싶은 내용은 고3 되면은 어법 공부할 시간 없다. 그지? 그래서 고2 때 지금 이제 곧 겨울방학 올 텐데 그 겨울방학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. 되셨죠? 물론 고3 때 살짝씩 정리를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테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여유가 없단 말이야. 뭐 EBS도 제대로 못 보고 가잖아, 요즘. 그러니까 29번은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. 다행스럽게도 무슨 이상한 문법 안 나와. 무슨 토익, 토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안 나오잖아. 수능은 굉장히 오래된 시험이고 그래서 고마운 점은 패턴화되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기출 문제부터 쭉 풀어도 60문제 이 정도 안 되거든. 고의 거. 그러니까 그거 그냥 쭉 풀어봐. 쭉 풀어보면 대충 나와. 아, 대충 이 정도 선에서 나오는구나. 바운더리가 이만큼이구나. 여러분들이 바운더리가 기출을 다안 풀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문법책 한 권이 범위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야. 어디서 꺼냈어야 될지를 몰라. 그지?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
기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을 익히면 충분히 잡을 수가 있다. 30번 어휘인데요. 얘랑 얘랑 할 말이 좀 있어. 30번이랑 42번. 뭐 항상 탑10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꾸 들어오거든, 얘네들이. 그리고 이렇게 나란히 둘 다 들어오거든.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를 좀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. 접근 방법 자체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대충 해석으로 때려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,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 올려드렸으니까 요거는 좀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, 아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쉽구나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되셨죠? 그리고 나서 기출 풀어보면 다음에는 없었으면 좋겠어. 이게 탑10에. 됐니? 자, 31번, 33번. 빈칸 문제고 전통의 강호 아니겠어? 빈칸 문제 없으면 서운하잖아. 이 빈칸 문제, 특히 우리 33번, 34번 요쯤에 있는 문제가 원래 그나마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데, 31번이 굉장히 낮았고요. 20%대. 33번으로 넘어가면서 이 두 문제에서 연타를 맞고 간접쓰기를 갔더니, 간접쓰기 봐봐, 지금. 보이니? 빈칸이 이렇게 낮으니까 정답률이. 여기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어. 왜? 첫 번째, 시간. 여기서 시간 많이 썼겠지. 두 번째, 멘탈이 이제 안 돼. 멘탈력이 다 썼어, 멘탈력을 여기다가.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쓸 수 있는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. 그래서요, 전통적으로 얘가 어려우면 이쪽에서 티가 나는데, 여기서 티가 나고요. 6월 모의고사 고의 안 본 친구들 있지? 6월 모의고사에서 어떤 현상 벌어졌는지 알아? 똑같이 이 문항이 정답률 10%대였어. 근데 여기 봐봐. 14%야. 뭐야? 85% 틀렸다는 소리야. 됐어? 이전에도 19%로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는데, 6월 모의고사에서도 똑같이 이 마지막 순서 문제가, 삽입 문제가 가장 극악의 난이도였다. 근데 진짜로 해설 강의 보면 알겠지만 진짜 어려웠냐? 아니, 안 어려워. 근데 뭐냐면 1번 당연히 아까 얘기했죠? 시간 부족하고 앞에서 어려웠던 그 요소 말고 두 번째로 요즘 어떤 기조를 보이냐면 정답을 앞쪽에다가 줘. 지금 오늘 이거 정답 뭐였어? 1번이었거든? 근데 애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? 이런 문제를 접할 때? 정답 한 뒤쪽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. 그리고 가르칠 때도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계셔. 정답이 뒤쪽에 있다 얘들아 이렇게. 그래서 그거를 허를 팍 찌른 거야. 1번부터가 정답일 것 같은데, 느낌은 좀 왔을 것 같아요. 근데 정답일 것 같은데 설마 라고 하면서 본인을 못 믿고, 본인의 감을 못 믿고 밑으로 내려가서 어딘가에서 대충 단어를 짜 맞춰서 3번쯤에 단어가 있더라고요. 그런 맞는 단어를 짜 맞춰서 답을 골랐을 경우가 굉장히 크다. 됐지?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이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대로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고, 플러스로 이번 문제지의 특징, 어휘가 굉장히 어려웠어. 그치? 여러분들이 1학년에 그런 좀 느낌을 못 버리고 2학년을 올라와서 3월 한번 보고, 지금 6월을 보통 건너뛰었을 거고,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9월을 맞이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단어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단 말이야. 이전에는 별표로 줬던 aristocrat 이런 단어, hierarchy 이런 단어, bureaucracy 이런 단어들이 별표를 안 주고 나왔어. 무슨 느낌을 주는 거냐면 니네 내년에 준비 잘해 라는 뜻인 것 같아. 됐어? 그래서 우리 고2 친구들 내년 위해서 단어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. 지금 이번에 고3도 6월, 9월 모의고사 굉장히 어려웠거든. 특히 어휘가 좀 의아한 뜻으로 많이 쓰였어. 그러니까 우리 고2 친구들 깊이 있는 어휘 공부를 당부드리면서 선생님의 총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되셨나요?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